Incredible 타블로 진션이 부른 오빠차 나오고 있고요. 미아스럽는 나나랜드 특별한 정판 오디오북 Incredible 괴력의 초능력을 가진 미스터 Incredible 밥 슈퍼히어로 전담 의상 디자이너 에드나 뉴스 앵커 역의 이문희 고무인간 초능력을 가진 엘라스틱 걸 헬렌 딸 바이올렛 신드롬의 비서 미라지 역의 박지은 결혼식 주례 그리고 히스테릭한 보험사 사장 슈퍼히어로가 되겠다는 삐뚤어진 욕망 덩어리 신드롬 역의 김영철이에요.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밥, 우리 결혼이 성공하려면 초능력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헬렌, 우린 초능력자들이야. 자긴 엘라스틱을, 난 인크레더블. 무슨 일이 있겠어? 뉴스입니다. 살기를 원치 않아 자살하려는 자를 구해준 죄로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고소를 당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면서 초능력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소송비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은 정부는 초능력자들을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을 은밀히 진행 중입니다. 초능력자들이 어딨냐고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삽니다. 평범한 시민, 평범한 영웅으로 신분을 감춘 채. 이봐 이봐 밥! 나 지금 기분이 몹시 안 좋아. 왜냐고 물어봐. 아 그러죠. 기분이 왜 안 좋으세요 사장님? 자네 고객들이 날 언짢게 만들어. 어디 살아왔는지 보험회사 뺨치는 정보를 알고 있어. 다 전문가들이라고. 봐! 내가 말할 땐 날 보란 말이야. 장방만 보지 말고. 저기 저 사람이 위험해요. 강도를 만났다고요. 가서 구해야 돼요. 금방 돌아올게요. 밥! 거기 서지 않으면 자네 파이어 해고야. 달아났어요. 다치는 사람 없이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거 잘 됐군. 아니었으면 자넨 오늘 해고였네. 이건 나. 저는 못 참아. You were this close to losing your. 여보 왔어. 씻고 옷 갈아입고 와. 밥 먹게. 어 알았어. 해고당한 건 당분간 말하지 말자. 어떡하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회사 짐을 갖고 오긴 했는데 응? 이건 뭐지? 못 보던 태블릿인데. 뭐야? 안녕하세요, 미스터 인크레더블. 내 이름은 미라지예요. 이 메시지는 1급 비밀이라 반복하지 않아요. 우린 최첨단 장비들을 만들고 실험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의 독특한 능력이 필요해요. 이 일을 맡겠다면 당신 월급은 현재 월급의 3배가 될 거예요. 초능력자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할 일이 많아요. 24시간 안에 대답 바래요. 그래.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만나자. 만나보는 거야. 와우! 내가 진짜 걸려들었군. 이제는 약해 빠진 미스터 Incredible. 누구냐 넌? 나한테
당신의 열렬한 팬이었었지? 너는 버디? 15년 전에 그 꼬마? 내 이름은 버디가 아니야. 그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그때 난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었는데 철저히 무시당했지.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걸. 그땐 내 잘못이야. 미안해. 봐! 보라고! 내가 이제 슈퍼파워 힘이 생기니까 알아주잖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내 계획이 뭔지 말해줄까? 갑자기 어디선가 로봇이 나타났어. 도시는 막 부셔대고 사람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나 신드롬이 나타나 구해준다. 어때? 어때? 멋지지 않아? 어서와 엘라스틱걸. 내가 인크레더블 옷을 만들었는데 봤어? 설마 모르는 거야? 저기 에드나, 나도 만나서 반갑긴 한데요. 내가 여기로 온 건 자기도 알지? 내가 슈퍼히어로들의 옷을 만드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다는 거. 엘라스틱걸 옷도 다시 만들었는데 내 작품을 봐야죠. 자기 옷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 절대 찢어지지 않지. 그리고 새 아이들 바이올렛, 대쉬, 막내, 잭잭까지 셋 다 옷을 만들었는데. 저 에드나, 밥은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저도 은퇴했고요. 우리 가족은 숨어 산다고요. 그래? 그런데 밥이 왜 다 낡은 옷을 꿰매달라고 나한테 왔을까? 자기한테까지 감추고. 밥은 지금 어디 있지? 바이올렛, 대쉬,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들 힘이 컸어. 아주 잘했다. 그런데 얘들아, 아빠가 공경에 빠진 것 같아. 엄마는 아빠를 찾으러 갈 거야. 엄마,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가 단거리 미사일에 맞아서 바다로 추락했고, 그래서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즐겨보던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 있지? 이 사람들은 그 악당들보다 훨씬 나빠. 악해. 애들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초능력을 써. 대쉬, 최대한 빨리 달려야 돼. 그리고 바이올렛, 동생을 부탁한다. 아침까지 돌아올게. 엄마, 아까 비행기 안에서 말인데요. 미안해요. 나한테 자기장을 쏘라고 하셨는데. 네 잘못이 아니야. 너한테 갑자기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잘못이지.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 우리한텐 할까 못할까 망설일 시간이 없단다.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이 있어. 생각하지 마. 걱정도 말고. 때가 오게 되면 스스로 하게 될 거야. 타고 왔으니까. 여보, 헬렌! 당신이 어떻게? 사랑하는 내 남편을 구하러 왔지. 난 당신 아내고 엘라스틱걸이니까. 여보, 할 말은 많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애들만 두고 와서 위험할지 몰라. 애들도 와 있다고. 여기에. 바이올렛, 대쉬.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다. 여길 빠져나가야 돼. 가서 신드롬의 계획을 막아야 돼. 아빠, 저기 제트기예요. 다들 꽉 잡아! 이제 곧 착륙할 거야! 봐! 저길 봐! 신드롬이 만든 로봇이 도시를 공격하고 있어! 당신은 애들이랑 있어. 이건 나 혼자 해야 돼. 나보고 구경만 하라고? 그럴 순 없어. 같이 갈 거야. 당신을 잃을까 봐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견딜 자신이 없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저 로봇이 가까이에 오면 한 방에 끝내버리자. 지금이야!
이렇게 질까봐 어림없지. 신드롬이 책책을 남칠소. 미스터 인크레더블, 당신은 내 미래를 뺏어갔어. 그래서 그 보답으로 네 아이를 데려가는 거야. 걱정은 하지마, 내가 잭잭을 잘 키울게. 또 누가 알아? 때가 되면 내 훌륭한 조수가 될지. 아, 이런, 아, 이런 잭잭도 변신 초능력을 가졌던 거에 괴물 같은 녀석, 꺼져버려, 꺼져버려! 잭잭이 떨어지고 있어. 아기를 받아야 돼. 알았어. 날 하늘로 던져. 미스터 인크레더블, 이번엔 그냥 가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 반드시 돌아올 테니. 어? 잠깐만. 내 망토가 비행기에 지네. 빨리 들어가고 있어. 아니야. 아,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아이씨 진짜. 잭잭, 우리 아가. 아래는 보지 마. 엄마만 봐. 다 끝났어. 다 잘 될 거야.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싱긋 웃어주겠어. 모험과 꿈이 있는 미지의 세계 보물을 찾아 떠나지.